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교회 대각성을 위한 기도회를 오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호소문에서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자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길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3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2차 대화 모임을 개최합니다. 이번 모임은 독일 통일 25년과 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을 주제로 진행되며 모임엔 독일 튜빙겐 대학교 한운석 교수와 색동교회 송병구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오는 4월 8일 성결대에서 용복합 시대의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밖에도 교회 교육, 통일 교육, 영성 교육 등 10개 분과의 논문 발표도 진행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I Promise You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되며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엔 배우 최지우와 이일화, 가수 다이나믹 듀오 김희철 등 유명인 50여 명이 참여합니다.